할머니 감사합니다. 우와, 삼촌 감사합니다. 녀석들. 어떻게 비키와 리온이는 용돈을 많이 받았을까요? 오, 비키. 용돈 더 받는 방법. 넌 나 따라하려면 한참 멀었어. 야, 너 용돈 받아서 현질했냐? 응? 응. 아, 진짜 부럽다. 야, 나도 용돈. 나도 게임 캐릭터 사고 싶은데. 누나, 우리 집은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? 용돈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. 정해져 있잖아. 일주일에 10,000원. 에이, 그러니까 너가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야. 에이,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인데 너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용돈 더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. 우와, 그게 뭔데? 너 엄마가 몇 시에 들어와? 7시, 8시. 그치. 그때쯤부터 집안일을 하는 거야. 1시간 내내 청소기를 돌리라는 게 아니야. 딱 깨끗하게 돌려놨지. 그 다음에 소파에 누워있어. 청소기를 옆에 두고.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. 게임 해, 게임. 그런 다음에 엄마가 딱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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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그러면 그때 딱 옆에 있는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척을 하는 거야. 아들이? 이때 딱 감동의 한마디를 하는 거야. 엄마 일하고 들어오면 힘드니까. 어머 어머, 우리 아들 땀 한번 닦아. 이때 땀 닦아. 세상에,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? 눈이 다 부실 정도로? 거기서 끝나면 안 돼.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엄마 기분이 좋아졌을 때 이제 딱 용건을 얘기해야지. 너는, 아, 키! 키 큰다 그러면 되겠네. 엄마, 근데 요새 내가 키가 크려나? 태권도 갔다 오면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이랑 우유 사 먹거든. 그러면 용돈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. 아이, 먹고 싶을 때는 사 먹어야지. 빵이랑 우유? 정말 키 크려나 보네. 쟤 한 달 전보다 한 2cm 정도 큰 것 같지 않아? 그런 것 같아. 쑥쑥 크네 요새. 우리 아들 180 되는 거 아니야? 나 다 크면 180 넘을걸? 아유, 키가 그냥 아주 쑥쑥 흘려나. 감사합니다. 아, 엄마 이번에 준비물 샀냐고 돈을 다 써서. 자, 너도. 감사합니다. 오, 예스. 오, 진짜 누나 덕분에 용돈 더 받았어. 고마워. 뭘? 근데 이제 청소는 한 번 썼으니까 그 수법을 매번 쓸 순 없어. 그럼 이제 어떡해? 이거는 누나 경험에서 나온 건데. 너 맨날 빵점 맞잖아.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거든? 100점까지도 안 해도 되고 한 30점? 아니다, 한 50점? 그 정도만 맞으면 되거든? 50점? 50점은 어떻게 맞지? 50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. 너 내일 영어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지? 단어 시험. 단어 시험이 제일 성적 올리기 쉬워. 왜? 이거는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. 다 외워야 되잖아. 누가 다 외우래? 딱 반만 외워. 반만? 20개 시험 보지. 10개만 외워가. 10개만 다 맞으면 50점인데? 아, 10개? 내 생각엔 너 그거 다 맞으면 10,000원? 응, 그냥 받을걸? 아, 아니다. 더 받을 수도 있겠다. 더? 오케이. 펜 왔어, 왔어, 왔어. 펜 왔어. 왔어, 왔어. SUNG. 다음날! 너
세상에, 50점? 웬일이야 우리 아들이 50점이. 어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. 어머 세상에, 그래 우리 아들도 다 할 수 있다고. 엄마, 난 90점 맞았어. 헐, 대박. 90점? 어머어머, 이게 웬일이야, 90점이. 그래, 올해 들어서 엄마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. 아들, 딸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도 다 잘 받아오고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. 너네 아이스크림 먹을래? 요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. 어, 대박. 아, 캬, 감사합니다. 캬, 감사합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와, 진짜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용돈이 팍팍 생기네. 대박이지? 누나가 그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. 오, 대박. 그리고 너 숙제를 다 해놔. 너 윤 선생 다 했어 안 했어? 안 했지? 그거를 일단 다 해놔. 그리고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. 필살기? 어머, 웬일로 유튜브를 안 보고 책을 보고 있어? 어, 왔어? 원조는 턱을 괴고 언덕 아래 먼데를 바라보고 꼬마를 향해 물었다. 요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. 응? 얘네가 웬일이야? 숙제는 다 해놨어? 내일 학습지 선생님 오시잖아. 숙제? 다 해놨지. 어머. 응, 엄마가 오늘 조금 늦으니까 제 식탁 위에 2만원 올려놨거든? 응. 그걸로 동생이랑 치킨 시켜 먹어. 우와. 오 예스. 치킨이다. 오 예스. 구독. 몇 시에 와? 어머니랑 같이 와? 응, 알겠어. 삼촌이랑 할머니 온다. 이때가 진짜 중요해. 삼촌이 무슨 말을 하든 웃기다 그래. 안 웃긴데도? 그냥 웃어, 안 웃겨도. 어이야, 어이야. 안녕하세요. 어, 그래, 오랜만이네. 오, 삼촌, 할머니 오셨어요. 잘 지냈니? 네. 네. 오느냐고 수고 많았네. 어. 너네 이 문제 맞춰볼래? 뭔데요? 양이 높은 곳에 있으면? 양이? 높은 곳에 있으면? 모르겠지? 아, 너무 어려운데. 3, 2, 1! 고양이. 아, 고양이. 아, 고양이. 우와, 고양이. 아, 너무 웃겨. 아, 진짜 센스 중이다. 진짜 재밌다. 아, 아, 내 눈물이야. 아, 너무 웃기지? 아, 배꼽이야. 아, 진짜 재밌다. 자, 우리 손주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쑥쑥 키커라. 우와, 할머니 감사합니다. 우와, 할머니 감사합니다. 공부 열심히 하고. 우와, 삼촌 감사합니다. 아, 그래, 그래. 우와, 감사합니다, 삼촌. 녀석들. 용돈 더 받는 방법 대 성공! 너 너무 편하네. 한 달 전보다 2cm. 다시 어머니랑 같이 와? 응, 알겠어. 액션.